마치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토마시와 지구지순하고 무거운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테레자의 모습이 신성일 엄앵난 부부의 모습에서 연상되었거든요. 언젠가 제가 사실은 신성일 씨하고 한번 같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자기가 연애한 여자는 다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카사노바의 심리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상당히. 근데 특히 남편이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내 남편 신성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큰 아들이라며. 그렇죠. 제가 보통 이 남편 문제 때문에 웃을 때 아무 이 대책이 없는 그리고 참고 사시라고 할때 항상 드리는 첫 번째 표현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저 인터뷰를 한 3년 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멍멍이가 사라지고 나서 어쩌면, 본인이 가장 여성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거기에 악성 세포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상실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부정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에 아주 오랜만에 말랑말랑하고 재미있는 또 감동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설인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한국 버전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사연이 왔습니다. 무슨 사연이냐고요? 신성일 엄앵난 부부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뭔 말이냐고요? 신성일 그분 옛날에 엄마계 뭐 황제였다고 할수 있는 그분인데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러브스토리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아픔에 대한 사연과 함께 왔다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 있는 신성일 씨, 엄앵난 씨. 이두 사진은 그러니까 거의 신성일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네요. 언젠가 제가 사실은 신성일 씨하고 한번 같이 TV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성일 씨가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죠. 당신이 그동안 만난 여자분들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상당히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만난 여자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냐? 그냥 심심해서 만났냐? 뭐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황심소의 통증 시리즈에 관심이 많은 애청자입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신성일 엄앵난 부부의 인생과 아픔에 대하여 황심소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듯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80년대에 태어나 신성일 엄앵난 부부의 작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최근 두 부부의 인생 스토리를 우연히 기사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신성일 엄앵난 부부의 작품을 본 분들은 대개 40년대, 50년대 출생하신 분들. 맨발의 청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60대, 70대 이분들이 완전히 엄마계 대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0대에 태어난 저만 하더라도 신성일 엄앵난은 저한테는 한물간 배우들이죠. 근데 어쨌든 4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 지금 아이돌 스타 저리 가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영화를 보는 게뭐 서울의 단성사부터 시작해 몇 군데 안 됐어요. 그리고 개봉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영화 놓으면 막줄 서고 난리 났죠. 근데 마치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이라고요. 이거 진짜, 재밌는군요. 이 소설이 프라이 붐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그래서 토마시와 테레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고 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신성일 엄앵난하고 데뷔를 하니까 갑자기 좀, 상당히 다른 느낌이네요.
지극히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토마시와 지구지순하고 무거운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테레자의 모습이 신성의 엄영란 부부의 모습에서 연상되었거든요. 재밌네요. 물론 엄영란 씨가 좀 더 여장부 같은 느낌이시긴 합니다만 가정을 일구고 세 자녀를 두면서 가정을 지켜내고자 더욱 여장부가 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맥란 씨가 20대는 이런 여장부 같은 덩치 있는 아가씨가 아니라 약간 통통하긴 하지만은 아주 귀여운 아가씨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거든요. 신성일 씨는 폐암으로 2018년 11월 4일 새벽 2시경 전남대 병원에서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 숱한 여배우들과 연문술이 있었던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생전 자서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라며 고 김영애 씨의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였고 이 사진도 엄영란이 모르는 사진이고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여인의 사진이고요 라고 하면서 방송에서 사진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어요. 이거 나온 것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여인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이 자기가 연애한 여자는 다 가장 사랑한 여인이었다.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카사노바의 심리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상당히 근데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분 진짜 나름대로 남자로서 카리스마 있고 어떤 여자든지 간에 이분하고 내가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만 하겠구나. 근데 또 재밌는 건 이분 본인 연애 고 김영애 씨는 한때 신승일 씨의 아이를 임신하였지만 낙태를 하게 되면서 1년간의 공백 이후 다시 만나 한 달간의 이별 여행을 다녀온 뒤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1985년 어느 날 김영애 씨는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고요. 사실은 김영애 씨가 누군지 저만 하더라도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한때 잘 나가던 여배우와 연못술과 그 다음에 임신시키고 또 낙태를 하고 또 그 여배우를 공백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뭐 스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이 인간은 완전 쓰레기죠. 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녀는 다시 만나가지고 한 달간의 이별 여행을 했어. 와. 그런데 이런 남편을 아무리 배우라고 하지만은 이 지켜봐야 했던 엄영란 씨 속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저 인간은 원래 그래. 나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내 인간은 내 남편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고 바깥에서는 그냥 돌아다니는 멍멍이야. 이런 마음으로 지냈지 않았을까 엄영란 씨는. 그래서 고 신성일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엄영란은 가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어디 가더라도 나를 봐서 채통을 지켜달라는 말을 아내가 가끔 했어요. 아내는 그렇게 다스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륜을 문제 삼으면 나하고는 못 살죠.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야 젊었을 때 저 사진 봐요. 아랑드롱 저리 가라고 하는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엄영란 씨는 이런 남편을 끝까지 품어주고 함께 살았던 의리의 부인으로 일부에서는 그녀를 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속이 다 들어가더라도 내가 덩신불로 집에 있다가 덩신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밖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남편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덩신불이 보살이 되고 또 다르게 보시는 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죠. 특히 남편이 폐암 말기로 치료를 받던 중에도 내 남편 신성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먹여 살려야 하는 큰아들이라며. 그렇죠. 제가 보통 이 남편 문제 때문에 웃을 때 아무 이 대책이 없는 그리고 참고 사시라고 할 때 항상 드리는 첫 번째 표현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죽어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분은 이혼하시고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네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같이 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VVIP 특실에서 대우받고 돌아가셔야 한다. 내 남편이니까. 그렇죠. 난 그걸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녀는 2013년 한 방송에 나와서 휴일이면 가족들과의 식사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일요일이 되면 가족들은 모두 외출하고 결국 집에 나 혼자 남는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후 주위를 둘러보면 내 곁에 강아지뿐이다. 그렇죠. 내 진짜 첫 번째 강아지는 바깥에 쏘다니고 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진정한 둘째 아들이 되는. 그래서 강아지를 붙잡고 나는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 속상하다. 딸들도 날 안 챙긴다 등의 하소연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엄영란 씨가 결국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나를 가만히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강아지를 안고 역시 너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펑펑 운 적도 있다. 그때 전 재산 모두 강아지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 강아지한테 물려주기가 힘드니까 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 멍멍이 내 남편이라고 삼을 때는 내가 전 재산에 떼스라도 VVIP 병실에서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 마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저 인터뷰를 한 3년 뒤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유방암은 남편과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이었을까요? 그 남편과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상실감의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멍멍이가 사라지고 나서 그것이 진정한 내 남편이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더 이상 이제 그 남편에게 내가 여성이라는 느낌 또는 여성이라는 거의 존재를 상실할 필요 없다라고 할 때 어쩌면 본인이 가장 여성이라는 존재를 느끼는 거기에 악성세포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상실감의 표현일까? 아니면 자신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부정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걸까? 그거는 이분만이 아시겠죠. 고 신승일 씨가 자신의 폐암에 대해서 표현했던 기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진단을 받고 화학물질인 독한 향의 연기를 오래도록 흡입한 것이 발병의 원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일찍 떠나신 부모님에 대한 사모의정을 잊지 못해 17년간이나 방 안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며 살았어. 상가에 문상을 가면 그 독한 향이 싫어서 내 손으로 한 개 피어오르게 남겨두고 꺼두면서 내 집에서 오랜 섭성을 버리지 못했지. 창을 조금 열어 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게 독이 된 것 같아. 이분은 진짜 향과 독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집안에 있는 진정한 향인 마누라는 놔두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독 성분이 있는 그 여성들하고 지내다가 결국에 말년에 본인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거를 전혀 엉뚱한데 지금 갖다 붙이는 희한한 정신세계의 소유자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싫어하던 향냄새를 그렇게 싫어하던 마누라 냄새를 부모의 영정 앞에서 17년간 피우며 살았다니 이분은 충족되지 못하는 뿌리 깊은 애착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마누라한테 애착을 못 느끼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애착을 느꼈다. 그거를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이분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람을 피우며 방황을 했던 것일까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연결시킬 걸 연결시키세요. 사연을 보내시는 분. 황심소에서 이분의 마음과 아픔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예, 깊이 있게 다루는 거는 맹란 씨를 이 자리에 모시고 진짜 그렇게 징글징글한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두 분의 마음을 탐색을 하면 그때는 진정으로 됐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냥 이 엄앵란 씨에게 신승일의 존재는 집에 있는 멍멍이보다 못한 존재였는가 아니면 진짜 신승일은 바깥에서 집에 있는 엄앵란 씨는 향이었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집의 향은 나에게 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읽어달라는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하네요. 그런데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우면 그 주인공과 여맹남과 신성이를 비교하는 것은 뭔가 좀 그시기하다라는 느낌으로 이 사연 마무리 심리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